안녕하십니까. 마사회 전학 시하는 꼬시락입니다. 옆으로. 네. 손가락 두 개,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가운데 끼고, 하나를 여기 이렇게 여기에 마무리를 여기 끼워주고, 여기 위쪽에 덮어주고, 하나는 이렇게 해서, 뒤고, 여기 앞입니다. 예. 저는 보통 이렇게 잡았어요. 이게 버릇이라서. 루어 할 때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서, 액션 샤크리 주고 할 때, 에깅 할 때 이렇게 해서, 보통 쭈꾸미 칠 때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. 어색한 감이 있어도 저따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는데, 흘림할 때는 보통 이렇게도 많이 잡잖아요.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, 제가. 예. 이렇게 딱 잡습니다. 옆으로. 예. 손가락 두 개,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가운데 끼고, 하나를 여기 이렇게 여기에 마무리를 여기 끼워주고, 여기 위쪽에 덮어주고, 하나는 이렇게 해서, 액션을 이렇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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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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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치는 액션도 있어요. 올라갈 때 옆에. 감으면서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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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때려주는 미들 액션이라고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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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앞에 철수가 낭창낭창낭창낭창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런 것도 있고, 호핑을 주든 다른 액션을 주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예, 이게 편하네요. 예, 100%라는 답은 없습니다. 자기 손에 편한 게 맞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버릇을 들이놓으면 나중에 돼도 자연스러워지고 예, 이게 편해지니까 예, 지금 쓰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또 입주로 와요 바로. 예. 왔어요. 오, 사이드핸드. 오, 쩌는데. 낚시는 스포츠다. 감사합니다. 안녕.